일본 음식 월드컵 64강 시작하겠습니다. 유도후 그리고 돈코츠라멘, 따뜻하게 데워놓은 두부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간장 찍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일본 라멘 집에 가가지고 돈코츠 라멘을 먹었던 기억도 나고, 제가 직접 일본에 가가지고 현지에서 돈코츠 라멘을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문태현님, 저 라면이요. 저도 동감입니다. 라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고나베 그리고 오키나와식 소바가 나왔는데요. 그러게요. 저 창고나베에 대해서도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스모 선수들이 이제 체중을 불리기 위해서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저는 창고나베가 좀 더 끌려요. 왜냐? 재료가 다양해. 또 다른 이유는요, 고로상의 그 모습을 드라마에서 봤거든요. 그 고도까지 미식가에서 창고나베를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 보고, 아 나도 창고나베 먹어보고 싶다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 고독한 미식가 진짜 많이 봅니다. 예, 몇 번이고 돌려서 보아요 저는. 소의 비계 혹은 돼지 비계를 이제 달궈진 그 전골 있잖아요. 그 전골팬에 싹 기름칠을 해놔요. 그리고 요거 여기에 있는 면처럼 보이는 요거, 혹시 요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립니다. 니니피는 곤약을 이야기하셨는데, 라면 면발 꼬마 아이스님 실곤약. 예, 아이스님 정답, 실곤약이에요. 실곤약. 그 실곤약을 옆에다 쫙 놓으면요, 그 스키야키의 그 국물이 실곤약 쪽으로 싹 스며들어요. 그 실곤약에 그 국물이 싹 배어 들어가지고요, 그거 막 먹는 순간 크으, 죽여져요. 뭐 스키야키 동으로 이제 간접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단골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골 백반야끼 그리고 하이라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스, 일본에서는요 이 하이라이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야시라이스라고 합니다. 하야시라이스. 근데 어째서 이 하야시라이스라는 이름이 붙어졌는지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제 느낌으로는 제 하야시라는 그 어떤 분이 처음으로 고안을 해서 만든 게 하야시라이스. 잠깐만 한번 찾아보자. 이 상황에서 한번 위키피디아를 한번 찾아봅시다. 해시드 비프 위드 라이스, 여기서 나왔다는 썰이 있고, 잘게 썰다라는 뜻의 하야스에서 나왔다라는 썰도 있대요. 고등학생 때 급식에서 나왔던 그 하이라이스가 가장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전혀 하이라이스를 먹어본 적이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하이라이스를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하이라이스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 종류 아니에요. 이거는 카레하고 하이라이스하고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재료부터 달라요. 재료부터 다릅니다. 그 카레에서 사용하는 그 향신료를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이라이스는요. 눈감 막혀고 산라탄맨. 제가 일본에 여행하러 갔었을 때 이 산라탄맨을 어떤 곳의 그 구내식당에서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 산라탄맨을 직접 먹어봤는데요, 와 이런 맛이 있었구나 하고 엄청 흥분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새콤하면서도 그 신라면에 그 매콤함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면 자체도 이제 그 라멘 특유의 그 면발 있잖아요. 주카면은 이제 썼는데, 야 이거 완전 맛의 신세계다 라는 느낌 엄청 들었습니다. 진짜
나중에 일본에 다시 가게 되면 이 쌀라타면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쌀라타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드디어 남은 게 산라탄맨하고 하이라이스입니다. 둘 다 저한테는 추억의 음식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먹고 싶은 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결국에는 추억의 맛을 골랐습니다. 뭘 고를까요? 아, 이것도 일본에서 먹었던 추억의 음식이고 그리고 이것도 고등학교 때 이후로 전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인데 아 그니까 둘 다 맛있죠 그쵸 예 뭘 고를까요 정말로 여러분께서 뭔가 비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먹겠느냐 이거를 알려주시면 좀 더 확신이 갈 것 같아요 저녁 시간 나의 하루를 끝낼 식사는 결정했습니다. 자, 칼리님 감사합니다. 저의 선택은 이겁니다. 난 진짜 산란탄맨을 잊을 수가 없어.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일본 음식 이장형 월드컵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 사시미가 1등이야. 그 다음에 돈코츠 라멘 아우 산라탄맨이 3등이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꼭 누르고 가세요